왜 이래? 이봐. 손도 안 좋아. 받아버릴 거야. 기분이 왜 안 좋아? 항상 안 좋지. 떡인다. 갑자기 왜 샀냐면 갑자기 매물이 올라왔어, 그렇지? 갑자기 매물이 올라왔는데 FXRT가 설명을 하자면 이제 85년식 에보 엔진, 이렇게 생긴 엔진을 에보라 그래요, 에보. 예, 그러니까 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가 이제 셔브레드라고 여러분들이 보는 이렇게 찡 이렇게 볼트가 두 개씩 박혀 있는. 예. 근데 이제 에보는 할리 데이비슨에서 얘기하기로 가장 잘 만든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냐면 가장 튼튼하고 가장 잘 달리고 현재 클래식이나 빈티지 바이크 쪽에서도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모델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FX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델은 이제 FXR 투어링, 그러니까 장거리를 가고, 이 투어링 모델이 이제 FXRT, FXRP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P는 폴리스, FXRT는 투어링. 근데 거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고 P는 요 밑에 이제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만 들어가는 거고. 근데 얘가 이제 인기를 얻는 이유는 뭐냐면 약간 그 찌까노한 스타일, 그 디키스 반바지에 양말 올려 신고 완전 그 옛날 올드 스트릿 느낌을 입고 미국의 스킨헤드들이 막 타고, 예. 그리고 얘는 속도감도 할리치고는 굉장히 토크발도 좋고 되게 잘 달리는 오토바이 중에 하나다 보니까 완전히 올드바이크를 뭐 너클헤드, 팬헤드 뭐 이런 게 완전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세컨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바이크가 이거. 에보 중에 가장 디자인적으로 완성돼 있다라고 보는. FXR 자체도 멋있지만 FXRT는 좀 더 스트릿한 감성이 묻어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고 구하기도 힘들고, 예. 한국에 그냥 순정을 지키고 있는 모델이 하나 딱 떴다 그래서 잠결에 한 10분 정도 생각하고, 형 고민 존나 빨리 하는 거 알지? 나는 결정을 존나 빨리 하거든. 10분 만에 샀죠. 가장 할리스러운 맛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데일리로 유용이 가능하고 장거리까지 가능한 유일한 엔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FXR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고, FXR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사이에 좀 더 스트릿한 감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FXRT는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그리고 매물도 점점 귀해지는 상태고 그렇다. 그래서 그냥 나도 예전부터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원래 내가 지금 팬헤드를 지금 산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지출이 많긴 한데 또 우리가 사는 게 감성이잖아. 그래서 샀지. 재밌어요. 근데 예, 한 이틀 타보니까 첫날은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하도 높은 바이크를 오랜만에 타봐서 얘네들은 이렇게 메인 스탠드로 세워도 발이 땅에 닿는 게 되게 편해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발이 땅에 이렇게 다 닿아. 왜냐면 여기가 리지드니까. 이 리지드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역삼각형 차대를 얘기하는 거거든. 역삼각형으로 돼 있는 차대. 지금의 오토바이들은 일자로 돼서 여기에 쇼바를 걸게 돼 있잖아. 근데 얘네는 쇼바가 없던 모델이니까 되게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편하다고. 발이 땅에 닿고, 할리의 옛날 모델 같은 경우는 더 발이 땅에 깊게 닿고. 근데 오랜만에 오랜만에 쇼바가 높은 걸 타니까 안 그래도 다리가 짧아가지고 안 그래도 다리가 짧아갖고 아주 힘들었어 어제는. 근데 한 이틀 타니까 또 적응을 해서 오늘은 재밌더라고. 네, 한번 다음에 저기 울산 한번 갔다 오려고. 타는 건 자이네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 똑같은데 내 거랑 필링이 살짝 다른 거.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는데 막 우리 그 몰드 타면 막 끌려나가는 느낌이잖아. 딱딱딱딱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건 두두두두 막. 빨간색 예쁜데? 너 예쁜데? 70에서 80을 왔다 갔다 고속도가 진짜 필링. 엔진 가드는 나 존나 싫어하는데 오토바이 엔진 가드. 이거 뛰어. 이거 뛰어놀까? 원래 없는 거야. 원래 이게 지금 네. 이 무릎 가드가 이게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나 이거 뛰어버렸잖아. 지금 바로 뛰어주나? 어 그냥 오면? 이거 요것만 빼면 뛰기만 하면 되잖아. 요거하고 여기만 빼면 돼. 어. 하라 그랬어. 진짜 잘 만들었어. 어. 이거 일본에 보내가지고 한 거거든? 이거를 오리지널 이 레피를 이걸 떼어가지고 여기다가 얇은 스펀지를 넣은 거야. 이게 오리지널이야. 이거 PP도. 아 정말 일본 애들은 이길 수가 없다. 딱 이렇게 봉인을 해야 합법인 거야. 이렇게 딱 봉인까지 왼쪽에다가. 왼쪽이 맞을 거야. 왼쪽이에요. 왼쪽. 왼쪽으로 딱 봉인 끝. 다른 곳에 이거 다른 거로 해야지. 아 그냥 해. 형이 했죠. 뭘 다른 거로 해야지. 오늘 이거 딱 이거 본체 챙겨왔는데 지금. 뭘 그걸 해. 이거 합법적으로 딱 정확하게. 이것도 해야지. 합법이요. 없는 게 더 이쁜 게. 이거 순정 아니야 근데? 아니, 모르겠어요. 순정까지는 모르겠어. 이거 순정 같아. 얘 다 뛰고 싶은데랑. 얘는 그냥 단 거잖아. 나 그 무릎 페어링 그거 하나 주문할 테니까. 무릎 페어링 이거에? 오리지널로. 얘 단다고? 얘 오리지널 무릎 페어링 있잖아. 안 다는 게 더 이쁠 걸요. 너무 다는 게 훨씬 나아. 잘 생각해야 돼요. 다는 게 훨씬 나아. 왜냐면 안 돼.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지 새 오토바이 사고 커피 마시고 좋겠다. 아 늙는다 늙어. 너는 왜 늙어? 그러니까 네가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인데 늙는다고 지랄이야. 왜 요즘 힘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네, 안 좋아요 요즘에. 근데 많이 괜찮아졌어요. 나이가 그래? 몇 갠데 안 좋아. 많이 괜찮아졌어. 계속 막 뭐 그 샌드파이프 아니? 그러네. 영이네. 어. 저 뭐야? 너 여긴지 어떻게 알았어? 야, 소비 동네 족 같은 거 입고 다니네. 어, 뭔 소리야? 동네 옷인데 동네 옷. 저건 이제 약간 화장실 갈 때 입는 옷이야. 아, 그래요. 지금 화장실 가다가 나온 거잖아. 잘 입는데.
국내 복장이 존나 불량하네. 개새끼죠. 정신교육 다시 받아야 이거죠. 오토바이 오랜만에 타가지고 긴장해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지금 씨발 다리에 쥐나가지고 저렇게 가지고 야 다리가 존나 아프다. 저 발로 존나 궁뎅이 세게 한번 까는데 지났어. 날씨가 춥다 그러는 애를 나, 여자가 만나기가 쉽겠냐? 순성동이야 그게. 어? 이 날씨는 여자를 보듬어 줘야지. 여자가 춥다 그러면 시발려나. 어? 개쌍이야. 뭐야 이거 시발. 아 이거 진짜 존나 웃겨. 모자가 왜 이렇게 벌어져 있어? 내가 진짜 짱인데. 내가 연락처 보내라고. 캠핑 가시는 거 잘 보고 있어. 아니 난 그런 거 다니는 사람들 좀 부러워. 얘는 장난. 난 뒤질 것 같아 그런 거 하면. 저도 힘들어가지고 요즘은 안 가가지고. 텐트 치다 텐트 다 집어 던져버릴 것 같아. 나 못하겠어. 와, 그리고 진짜. 갔다 오더라도 갔다 온 다음에 정리를 못하겠어. 난 그게 싫어. 아 진짜 막 미친 것 같아. 8,000원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정비 다 해야 되잖아. 해야 되지. 장난 아니야.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은 제가 적대 한번 할게요. 장비는 제 거 안 할 걸? 절대 안 할 걸요 이건. 내가 딱 그러시면 내가 그래서 그러잖아. 얘 할 때 가 나중에 살짝 갔다가 놀다가 저녁에 집안 잠은 집에 자고 그게 짱이야. 와, 내가 캠핑카 타고도 1박 2일에 나고를 해가지고 시바 집에 온 사람인데 캠핑카를 3일에 120 주고 빌려가지고 1박 2일째 밤에 와버렸어. 짠나고. 몇 명이나 들어와요? 아니 영수가 우울증이라서. 아니야. 아이씨 그런 거 하지 마. 영수가 존나 우울해 하니까. 아니야. 야 여자친구 좀 소개해 줘. 이모. 이모?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모 없냐고 니네. 이모 누나 안 돼. 이모. 야 누나는 범죄야. 이모 이모. 어. 49세 괜찮지. 49세 영수랑 뭐 얼마 차이 형 씨바 착해 보이냐 형이? 야 너 양아치냐? 너는 어린애 좋아하면서 왜 49세? 아니 그게 아니라 49세는요 49세의 마음은 이해를 안 아니 그게 49세는 좀 그렇잖아. 야 너 형 지금 51세 앉아 계신데 너 아니 아니 아니야 형 53세야. 53세. 아니, 나 띠동갑이야. 야 51이요 형. 53 아니에요? 저랑 띠동갑이잖아요. 야 법이 올해 바뀌었다. 아 그거 6월에 바뀌어요. 아 그러면 나 45이네 6월에. 아니, 바뀐다고? 6월에 바뀌어요. 6월에. 아니 그거 법이 바뀌었잖아요. 6월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알았어. 걔 새끼야 뭐야 천재야. 사람이 딱 가면 존나 제일 좋은 게 딱 나오게. 야 뭐 비 오려고 바람 부는 것 같은데. 어, 제일 빨리 가야 돼. 시원하다. 뭘 시원해. 춥지. 왜 네가 추운 걸 남한테 주다. 그게 아니라 오바를 해. 이게 어떻게 시원해. 아 이게 시원해. 춥지. 오토바이 타면 참. 에이, 그러니까 네가 좆밥인 거야 병신아. 좆밥은 맞는데 그 정말 마음의 안정이 좀 돼야 되는데. 아 이제 밥빨이 자주 하자. 아 밥빨이 좋아.